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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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거는 수능 2024년 수능이 이제 끝났잖아요. 영정말 모두 고생하셨고. 하지만 수능은 내년에도 반복이 되죠. 계속 이어진다. 계속 이어진다. 우리 수능을 위한 팁.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서울시에서 준비한 서울론이 있습니다. 서울론에 정말 훌륭한 1타 강사들의 강의들이 모두 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래봬도 막강한 2타 강사로 활약이 중이네요. 아, 2타 강사도 아니다. 3타 강사로 하겠습니다. 3타나 4타 정도. 10탄 넘어가다. 3타, 4타 정도의 강의를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다 들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 건가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강은 사실 우리 서울대 출신, 또 우리 엘리트, 우리 슈카 친구들의 자랑, 슈카님을 모시고 진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강에서는 우리 동동 멘토를 모시고 수능이 얼마 끝나지 않은. 한 7년 정도 됐죠? 왜냐면 여기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좀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저희가 젊은 피를 수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강, 2강. 제가 참고로 이런 강의 맨 입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비싼 팁인데. 야. 자, 지금부터 그 유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제 탭 좀 띄워주세요. 네, 저 서울시 와서 돈도 이거.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팁을 대방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공부 해봅시다. 네, 저희가 수능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아니, 어마어마한 지금 너무 가혹합니다. 20년 만에 풀어보시죠. 27년 만에. 27년 정확하게. 준비 시작! 5번입니다! 5번이야! 5번 확실하다니까! 1번, 자, 3의 1마이너스 루트 5승 곱하기 3의 1 플러스 루트 5승. 자, 루트 5가 얼마입니까? 2.1. 이게 대충 2겠죠? 네. 그럼 대충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3승 정도 되겠네요.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곱하기 27. 9. 오! 정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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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앞에 하면 되는 거죠? 하나 푸는데 1번 걸렸어. 아, 예. 두 번째 문제. 누가 이딴 문제 갖고 왔어? 수학이 지금 그대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뭐야? 그렇게 얘기하던 한문. 한문 영역 중에 이번에 정답률이 제일 낮은. 제일 야, 그딴 걸 가져와. 어떻게 정답률이 제일 높은 걸 가져와서 풀까 말까 한데 지금. 풀어야 서울대 가서 잘하신다며요. 한문이라서. 한자를 잘한다는 게 27년 전에 잘했다는 아니, 거죠. 27년 전에. 이거 아니, 일단 보여주세요. 하나도 못 읽겠어요. 조 아닌가? 새가 멈추면 대신? 반드시 떨어진다. 오비라. 없는데요? 어? 없잖아. 인자무적. 거한사위. 원자 하나도 모르겠어요. 신상필벌. 천류현실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한사위는 이제 안전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는 거니까. 천류현실. 1000개 중에 이제 하나를 놓치는 거거든요. 3번 아니면 4번 같네. 찍신. 이럴 때 찍신. 생각을 해보자. 새가 3번! 틀렸어요? 정답. 우와. 와. 사장님 천재 아니야? 숙관님 폼 미쳤다. 사장님 그냥 미쳤다. 만리가 되는 긴강도 술잔을 띄울 정도의 적은 물에서 발해난 것이고 천길이나 되는 높은 산도 아주 작은 티끌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것이다. 뭐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불문모아 태산? 불문곡직하란 불능즉하기니까 이건 아니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게 아무나 있는 거 모든 아니야? 모든 병은 우리 까막론이라고 막 아무거나 모든 병이 만병은 막 생각하는 거에서 온다.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한다.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한가? 네. 그때부터의 언어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이게 언어예요, 사실은. 아, 네. 영어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사실은 언어인 겁니다. 모든 거는 마음에서 온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2번 아니면 4번인데 9층탑이 어떤 땅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누적돼서 땅이 시작한다. 2번인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2번인 것 같아요. 4번은 조금 너무 억지, 억지야. 2번! 2번 정답은? 2번? 우와! 사장님 미쳤다. 진짜 미쳤다. 풀어서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와.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개. 우와. 사실 아까는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니까 확실히 슈카님이 1타 강사 진짜 가능성 있다. 자, 이쯤에서 올려주세요. 유료 결제 화면과 함께 딱 멈추면서 이렇게 딱. 교육이 있어요. 자, 반장 먼저 일어나서 네. 인사하시죠.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 저희가 오픈런을 했습니다. 각색 시끄럽군요. 한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명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1등급이고 한 명은 5등급이겠네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우리 다 같이 1등급 시켜주면 안 돼요? 다 같이 5등급으로 갈까? 아니요. 제가 1등급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자, 서울시 서울런, 서울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답을 준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학생 있습니까? 저요. 니니 학생? 슈카월드를 본다.
나는 1등급이야. 동동학생 서울론이 뭡니까? 슈카월드 대신 유명한 1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서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니니 학생? 서울론이란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이런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에서부터 중학생, 초등학생을 위한 강의 그리고 심지어 검정고시 강의까지 모든 질 좋은 강의를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공짜인가요? 모두 다 공짜라기보다는 네. 대상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서울런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두 분의 그 문제아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닌 분이다. 훌륭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뭐 옛날로 치면 이제 뭐 서울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서울대 가고 싶다. 제발. 정말 라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라떼는 어떻게 하면 잘했냐면은 서울대 간 비법 공개! 대공개! 토품이 좀 필요해요. 예예. 예.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1,000명이었거든요. 저희 선배 때는 1,000명 중에 100명이 서울대로 갔었어요. 진짜요? 우와! 100명이 어떻게 가요? 비결이 뭐예요? 서울대랑 뭐가 영어?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가 조금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강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소설이나 뭐 무협지나 소위 뭐 명작 같은 것들 봤는데 지금 와서 보려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예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아니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 그리고 요즘에 나온 책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못 읽어. 맞아. 안 읽어. 옛날에 신문 그 긴 거를 막 신문도 사설도 막 이랬잖아요. 요즘 신문이 인터넷 신문이잖아. 신문이 이래. 글이 몇 개 없어. 심지어 이것도 애들이 안 읽고 비난을 악플을 달아. 제목만 보고. 야 읽고 해 그러면 그래? 하고 다시 올라가서 읽고. 글을 읽는 능력과 글을 소화하는 능력은 더 버려졌는데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 특히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정말 영상의 시대인데 책을 읽혀라. 글을 읽혀라. 글을. 왜냐하면 걔는 안타깝게도 그걸로 평가받는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물론 막상 사회 나가 보면 이 능력이 다가 아니죠. 정말 많은 게 있어요. 체력도 능력입니다. 근면성도 능력이고 어떤 다른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림 그리는 것도 능력이고 이렇게 빨리 말고 오랜 시간을 줬을 때 좋은 결과 깊게 생각하는 건 완전 베스트한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건 사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할 얘기고 안타깝게 평가는 이걸 얼마나 빨리 읽는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한국인인데 몰라. 모르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구어체만 알지. 왜? 많이 들으니까 안 거야. 근데 글을 안 읽으니까 문어체 나오는 단어들은 못 들어봤어. 못 경험해봤어. 그럼 초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대강 뜻은 알 것 같지만 잘 몰라.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실제로 사회에 나오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있죠. 있지.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오늘까지 영상 올리고 가라. 뭐 그런 건 있는데 사회 나왔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수능 때처럼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푸는 것보다 더 깊은 사고력을 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수능에서는 깊은 사고력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걸 얼마나 빨리 이해하냐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를 연습하면 됩니다. 같은 지문이 길게 있을 때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한국말을 해독하는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지문을 읽었을 때 짧은 시간을 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말이니까 그거는 나는 누구나 똑같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간을 줘도 심지어 차이가 나는데 시간까지 없으면 거기서 능력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점수를 표상하는 게 여러분들의 언어 점수라고 생각해요. 언어 점수가 높은 친구는 조금 열심히 하면 수능 점수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잘 올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나는 한국말 능력은 별 차이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동동이나 한국말은 똑같지? 똑같지. 그거 누가 뭐 한국말 잘하고 못하고 더 있어. 어차피 다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이죠. 한국말 실력이 똑같다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꿀을 빨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수영하는 걸 보면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물에 넣어보면 수영 연습을 한 사람과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 100m 수영을 했을 때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말도 안 되게 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그 사람 재능? 오 맞아! 능력. 유전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뭐예요? 훈련을 한 거예요. 대부분 수영학원을 다니면 안 다닌 사람보다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다닌 사람보다 잘하는 요 라인만 넘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영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공부로 치환하면 공부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잘하는구나. 자신감이 넘쳐요. 자존감이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시험이 왔을 때 잘 봅니다. 그러면은 신도 나고 잘하니까 열심히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계속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작은 승리의 경험이 계속 쌓여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계속 잘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잘하는 애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언어 연습을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소설책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재미로 읽는 것 같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은 글을 읽게 돼요. 정말 빨리. 질문 있습니다. 고2 때까지는 그 훈련을 안 하다가 고3 때 와서 시작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에 수능이라는 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학력고사 이후. 근데 그전까지 학력고사 문제는 어땠냐면은 이거 이건 이렇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2, 3, 4 이런 식의 문제. 근데 수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학력고사는 이게 두 줄, 세 줄이었어요. 수능을 보니까 지문 이만했어요.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 날고 긴다 하는 애들이 절반을 못 풀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소설가였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글 읽는 속도는 뭐 나름 자신 있었죠. 그것만 연습한 거니까 막 보는 거니까. 200점 만점에 아, 좀 어려워졌구나 해서 115 정도 맞다고 칩시다. 우리 반 2등이라고 한 애가 110점을 맞은 거예요. 글이 이렇게 기니까 이걸 소화를 못한 거예요. 나는 먼저 훈련이 됐던 거. 이 친구들은 이제 이거 시험 안 했으니까 훈련을 하죠. 점수가 막 올라가요. 얘들도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연습이 되는 거구나. 고3 때도 시간만 나면은 무협지 같은 거라도 도움 돼요. 하다 못해도 그게 싫으면 소설을 읽으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반장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자령!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업이니까 일단 인사부터 먼저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반장 누구죠? 빠따 좀 주세요, 빠따 좀. 사령! 예, 좀 선생님께 갑시다. 경례! 안녕하세요. 경례를 안 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오빠는 1년 꿇어가지고, 몇 년 꿇어가지고. 복학생이에요? 20년 꿇었습니다. 20년을 지금 20년 한 곳에 지금 계세요. 학부모로 와 있어요, 지금. 서울런에서 초, 중, 고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멘티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교과 강의 지도, 국영수 가르쳐주는 거 플러스 진로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네요. 보통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이분들을 서울시 소재에 있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언어피셜로 1일 멘토 선생님으로 저 슈카 친구들의 동동이가 바로 왔습니다. 오! 질문 있습니다. 쌤도 서울대예요. 그래서 아까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하지만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새는 너무 학생들이 놀게 많아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꿀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첫 번째 꿀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잘하면 아이폰 사줄게. 내 남자친구가 서울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같이 서울대를 가야 된다.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답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키워드. 연애? 첫 번째 키워드 연애입니다.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학생들이 벌써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집중하기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남중남고를 보내요, 남중남고를. 아니, 그래도 야자 끝나면 머리 대머리로 밀고 남중남고를 보내면 그런 거 없어. 아니. 사실 정답입니다. 오? 머리를 빡빡 밀고 뿔테 안경을 쓰고 그래. 뭐 남고 혹은 여고를 가면은 연애와 상당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공학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부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색 꿈도 꾸지 마세요. 외모를 오래 너프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 안 하면 언제예요? 나이 들어서는 더 하기 힘든데. 서른 살 이후에 하세요, 서른 살 이후에. 언제? 어디에 이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연애를 못하는 거야. 결혼 이후에 연애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혼 이후에.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차 사줄게. 좋은 방법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속세를 떠나라고? 이 속세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속세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것에서 멀어져야 해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있느냐? 뭐 영화, 게임.
음악, 드라마 싹 다 멀리해야 됩니다. 차단해도 좋아요. 특히 SNS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예전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네. 정말 고시 많이 했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고시장인 그 공부 잘한다는 그 수많은 애들이 그 고시에 뛰어들었는데 장수생이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장수하게 된 이유, 능력이 모자랐냐? 아니죠. 속세를 못 떠나서 그랬어요. 우리는 속세를 못 떠나서 고시방이 그렇게 많아. 고시생들도 속세를 못 떠나. 아니 고시는 5년 하지만 수험 고3 이거는 1년이잖아요. 1년. 1년 동안 2G폰 쓰고 SNS 하지 않고 뭐 텔레비 좀 끊고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다 떠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험생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하라는 그런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건가요? 속세와 멀리 하라고 해서 친구까지 멀리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친구가 만하게 근원인데. 아니 강의한테 자꾸 이거 반박하시면 어떡해요. 친구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속세랑 너무 멀리 하다 보면은 심적으로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수험기간 안 그래도 외롭고 지친데 이걸 누구랑 말하겠어요. 부모님도 사실 한계가 있고 뭐 학원 선생님한테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떠나보내도 친구만큼은 항상 품고 있어라. 근데 친구랑 손잡고 분명히 어디 놀러갈 텐데. 제가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치고 고시 합격한 사람을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 형은 정말 사람 좋아 이 말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서울대 가려면 친구가 없어야 된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예예 예, 동선생 하십시오. 예예 예. 세 줄 요약을 하자면 외모를 너프시키고 네. 속세를 멀리 하되 그래도 마음 편 한켠에 친구 한두 명은 꼭 가지고 있어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킹능성 있어, 킹능성 있어. 사실 그 계기가 있는데요. 오, 네네. 그 요새는 뭐 수시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이제 학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챙기시다 보면은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뭔가 경쟁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 경쟁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우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군일 쓰다가 힘들구나. 야, 우리 때도 내신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의 내신보다 지금이 훨씬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학생들은 좀 경쟁심이나 그런 걸 좀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갑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좀 심해지면은 서로를 좀 적으로 보고 막 뭐 필기 안 보여주고 막 일부러 막 뭐 이상한 거 알려주고 막 절대 너무 지나친 경쟁심 가지지 말고 친구랑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자 마지막 학생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차렷 네. 동서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수능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열릴 텐데 이제 마지막 고비 잘 넘기시고 여러분들의 창창한 앞날에 빛이 들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아직 수능을 보지 않으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아까 저희가 동동이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팁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즐겁고 훌륭한 학창 시절을 보내기를 한번 기원 드리고요. 또 우리 서울런에서는 정말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소개드렸듯이 뭐 메가스터디나 그리고 뭐 대성마임의 이투스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능이 되기를 아니면 수능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좋겠다. 부럽다.